구절에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잠가드는 저는 가늠함이니라고 합니다. 혹시 배우자가 음행한 이유도 아닌데 아내 또는 남편을 버리고 다른 이성과 결혼했습니까? 그럼 당신은 가는 결혼을 한 것입니다. 가늠을 목적으로 결혼을 한 거죠. 반드시 지금의 배우자와 헤어져 온 배우자에게 가되 거부할 경우 회개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. 하나님께서 거룩을 명하셨기에 거룩을 깨고 다른 이성과 부부로 살고 있다면 당신은 지옥행 기차를 탄 것입니다. 거룩을 회복하세요. 회개의 시간을 가지세요. 회개의 시간을 가지세요.